지금 살아남은 23명 그 명단을 보면 그래도 남을 사람 남은 남았구나라는 사람 생각도 많이 다 들고 남았어요. 그런 뭐 거. 안타까운 선수들도 당연히 백종원 있지만 선수 빠지고 그렇지. 이승우 선수 이승우 빠지고 빠지고. 그리고 뭐 조규성 선수 그리고 오세현 선수 빠졌는데 그래도 딱 23명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들어올 선수들이 들어왔구나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아, 그만큼 우리가 미래가 밝네. 대한민국 선수층이. 미래가 와일드 카드까지 포함시켜 본다면은 뭐 골키퍼에 조현우와 송범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이것도 거의 그치. 기정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송범근과 지금 안준수, 안창기 선수가 있는데 송범근은 무조건 가고 그러니까 안창기 선수나 안준수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간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좀 백업으로 골키퍼 가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골키퍼가 어쨌든 백업이라도 어느 든든해야 정도 되지. 든든해야지. 뭐 부상에 그런 것도 있고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현우의 와일드카드는 거의 확실할 거다라는 지금 의견. 그리고 조현우, 조현우. 송범근. 그다음에 센터백은 일단 정태우, 김재우, 이상민이 살아남았고, 또 이제 김민재가 거의 뭐 들어올게, 와일드카드로 합류할게, 뭐 확실하다, 유력시 된다라는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뭐 정태우과 김민재의 그런 주전 조합이 예상이 거기에 되고, 김재우 선수가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살아남을 살아남을 것것 같아. 같아. 김재우 선수가 좀 살아남을 것 같아. 김민재랑 겹치지 않아야 되는 스타일을 찾다 보면은 저는 차라리 김민재 정태우, 김민재 김재우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이상민보다는 느낌상.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들어간다면은 저는 김재우 선수랑 정태우 선수가 뽑히지 않을까. 뭐 정태우, 김재우도 이제 대구에서 계속 호흡을 뭐 계속 맞췄던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안정감이 더 있을 수도 그 있고. 호흡을 또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풋백이 지금 가장 약점이라고 취약점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누가 뛰든 저는 제목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뭐한명 정도가 못갈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김진현 선수가 김진야. 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나랑 평가전을 했잖아요. 근데 엔트리에 빠진 선수를 보면은 가나랑 평가전 때 못해 그러니까 아쉬웠던 선수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규성이나 오세훈 선수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을 갈 거란 생각은 신장도 있고 경합사항을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나 게임에서 둘다 아쉬웠기 때문에 뺏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강윤성, 이우현, 서령 선수보다는 김진현 선수가 가나전을 좀더 부족하지 않았나. 가나전은 게임을 쳤을 때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진현 선수가 모르겠어.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재소집을 해가 훈련할 때 어떤 퍼포먼스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폼으로 봤을 때는 김진현 선수가 아마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미드필더 뭐 원두재, 김진규, 김동현, 뭐 이동경, 이강인, 정승원까지 정승원. 뭐 미드필더 뽑은 선수들인데 다갈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옥석 고르기를 해버렸어. 그죠? 그 느낌이죠. 저는 미드필더는 아마 18일 안에 다들것 같아요. 아니, 나 사실 2차 때 2차 소집되면서 그 전에 김동현, 김진규가 워낙에 잘했지만, 안 그래도 백승호가 이 자리에, 3선에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지금 현재 6명, 우리가 언급한 6명이 됐고, 이 선수들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비형 미드레드 두명 하셨을 때뭐 김동현, 원두재, 김진규 중에 두 명이 쓸것 같은데 거기서 한 명을 빼고 간다는 자체는 좀더 모르겠어. 진짜 부상도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 심리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딸릴 수도 있는데 가정하면은 여기도 한 명이 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수비형 미들 한명 두고 게임할 경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대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때문에 세명다 데리고 가고 뭐 이동경, 이강인, 정승원 선수야 뭐 어디다 세워놔도 뭐다제 역할 할수 있는 워낙에 이동경은 잘했고, 정승원도 멀티로서 역할을 너무 잘 해줬고, 이강인은 이번에 이제 제주도 때 처음 소집이 돼서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렇게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20세 월드컵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또
센스나 감각, 기량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원 선수도 뭐 미드필드에 있지만은 뭐 사이드 백도 볼 수 있는 선수고 그치. 지금 대구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 한 자리만 고집한다기보다 미드필드 선수들은 뭐 다른 멀티로 예, 멀티로 멀티 자원으로 다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뽑힐 것 같습니다. 앞에 스리톱 세 명 이 세 자리 좌우 그리고 중앙 공격수 그 자리도 사실 굉장히 이제 경쟁 치열하고 타이트한 자리인데 그 어느 자리보다 치열해 치열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확실한 건 와일드카드 황희조 뭐 황희조 선수가 그래도 와일드카드 지금 제가 뭐 조현우, 김민재, 황희조 선수를 언급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황희조가 아닐까 황희조 선수가 무조건 갈 것 같고 황희조가 가기 때문에 오세훈이나 조규성이 안 됐을 확률도 높고 그치. 예. 근데 이제 공격을 보면은 비슷하면 뭐 송민규, 정우영 그리고 김대현 선수가 있고요 뽑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영우 그리고 이동준 어문화 선수가 있는데 일단 황희조 선수가 톱으로 쓰고 그리고 사이드에 송민규 선수 이동준 선수 그리고 같이 뭐 사이드 볼 수 있는 정우영 선수가 같이 포함이 되고 김대원 선수랑 어머나 선수 그리고 조영우 선수가 좀 아쉽게 좀 고배를 마시지 않을까 조영우 선수의 지금 모습보다는 그래도 이동준 선수가 지금 좀 더 폼이 좋지 지금 폼이 좋지 않을까 예. 폼이 좋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가 사이드를 보더라도 안에 들어와갖고 제로톱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조영우 선수가 좀 아쉽게 탈레 고에 마시고 이동준 선수가 사이드와 가운데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정우영이랑 또 김대원 이렇게 지금 그 둘 중엔 정우영이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 근데 김대원이 또 이 올림피코에서 굉장히 또 신임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역할도 잘 해줬었고 지금 이제 부상이었기 때문에 1차 소집 때는 소집이 안 됐었지만 그래도 이제 부상이 회복되면서 또 2차 때는 소집이 됐단 말이야. 그 사실만 보더라도 김학범 감독이 이제 김대원은 좀 우리에게 필요한 카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23명 다 응원하고 누가 가든지 누가 안 뽑히든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어차피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선수 진짜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하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일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뽑힌 선수들이 정말 이제 정말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선수들의 그런 마음까지 좀 헤아리면서 더 두 발 세 발 더 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너무나 좋겠네요. 네, 올림픽 대표팀 화이팅입니다.